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게다 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마귀를 활동하게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왜 놔둡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금같이. 그죠? 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이긴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느라는 그러고서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인간의 실패와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죠? 잠시 받는 고난을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셔요. 자, 이거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니라 죽은 것이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차가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운전해 봐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스포츠카는 운전하지 못해봤지만 그 뭐죠? 무슨 차인가? 참고 그 외제차를 한번 시승해 봤어요. 옛날에 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저 과장님 차가 외제차예요. 딱 하니까 이야 이건 뭐 완전히 승차감도 왔다고 그냥 땡기니까 샴 내가 그랬는데 갔다 가면 사고 날 뻔했어요. 사거리에 돌아보니 깜빡깜빡할 때 에라 발라보니까 한 150km 쫙 나가는데 야 환상이더라고. 야 여기 그렇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맛을. 음식이 뭐예요? 맛을 봐봐라. 얼마나 그게 좋은 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행함으로 나온다. 행함으로. 실천의 몸으로 하나님이 아 이게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죠?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나보다 더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나의 불행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보다 더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고통이 고통이 아니게 느껴진다고 그게 그죠? 그런 경지를 우리가 체험해봐야 돼요. 그 거룩한 자. 천국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우리가 죽을 때다 돼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요. 와, 이거 대단한 거구나. 세상이 얘기하는 그 잘못된 그런 것보다도 생명과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진리구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확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시지만 이 감동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감동은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 감동을 왜 주시냐 하면 더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으로 가라. 거룩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이 우상이란 것은, 이 우상. 무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이에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양보가 없어요. 우리 유행가 보면은, 아, 내가 사랑하니까 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